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 말년, 알부자로 살아도 모자랄 판에 평생 동안 아끼고 아껴 모아온 전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 못났으면 그렇게 전 재산을 잃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알거지가 된 사람들 중에는 교수 출신도 있고 전직 교장의 박사들도 수두룩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성적순이 아니듯 알거지가 되는 것도 가방끈 길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아침에 패가망신해서 알거지 되는 노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노년에 알거지 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남의 말만 믿고 돈을 넣는다. 투자를 한다고 하지 않고 돈을 넣는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지도 모르면서 투자를 함내 덜컥 무엇인가를 사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만 믿고 말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남의 말만 듣고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방송에 나오는 주식 전문가의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찍어주는 종목들을 알아보지도 않고 묻지마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투자의 귀재는 무슨 투자의 귀재입니까? 이제 대세는 암호화폐라는 말에 돈을 털어넣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룻밤새 억걱하며 오르는 것을 보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도 아니고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만 듣고 외곽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덜컥 삽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니 돈이 쉬지 않고 일해서 돈을 벌어오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꼭 지켜야 할 대원칙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말만 듣고 쉽게 돈 벌려고 뛰어드는 것은 도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박판에서 돈 따는 사람 없죠. 노년의 알거지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조급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오랜 노력과 벌어들인 것을 잘 지키고 키워나가는 나름의 법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상황 변화로는 재산이 흔들리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을 진정한 부자로 쳐주기보다는 되레, 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마음이 더 큽니다. 쉽게 들어온 돈, 쉽게 나가는 법이니까요. 노년에 알거지 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돈 버는데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마련입니다. 위기가 기회로 보이는 착시를 일으키기도 하고 달콤한 속삭임에도 홀가닥 넘어가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눈에 뭐가 씌었는지 누가 봐도 사지 말아야 할 것에 덥석 돈을 넣게 됩니다. 이러면 완전 게임 끝이죠. 이제부터는 큰 이익을 기대하며 단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날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에 악몽 같은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돈은 그렇게 조급하게 쫓는다고 따라붙는 게 아닙니다. 노년에 알거지 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욕망을 자제하지 못했다. 노욕을 과하게 부리면 그 끝에는 패가망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로 노욕을 노년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크게 한몫보자는 마음에 듣도 보도 못한 복잡한 이름을 가진 금융상품에 큰 돈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금융사기에 걸려드는 거죠. 돈을 잃어 길에 나앉게 됐거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금융사기의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어쩌면 사기범들이 내놓은 금융상품이라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거나 또는 자신들이 돈을 버는 사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흐릿하게나마 알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이번 기회에 나만 큰 돈을 쥐게 되면 된다는 욕망의 눈이 멀어서 못 본 채 모른 채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모두가 선량한 피해자인 것만은 아니라
일부는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눈 감아줬다는 의심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신까지 당한 거죠. 남의 것을 날로 먹겠다고 노력을 부리면 알거지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욕망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알거지가 된 후에 사람들은 그때 자신이 마치 귀신이라도 홀린 것 같다고들 말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배운 만큼 배운 자신들이 눈 뜨고 코 베인 것 같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귀신에 홀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홀렸고 조급함에 판단력을 잃었고 무식함에 용감했던 겁니다. 노년의 알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투자를 위한 공부를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큰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욕망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알부자로 풍족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